6월 4일 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땅 속을 2km 파고 들어가는 시추공이 석유가스와 만날 확률을 전부는 2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추 하나 할 때마다 천억이 든다고 하지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발표하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변인실도 어제 아침 9시쯤에나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야당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혐의자를 줄이라고 야단치며 수사에 개입했지요. 이를 대통령실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확인해준 고위 관계자 발언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고위 관계자는 다른 다수 언론과 통화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이걸 다 녹음했을 테고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목사가 명품 화장품 등을 건네려 할 때 김건희 씨가 사무실에 오시죠 라고 답한 게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말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 수사에 속도 조절을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접 조사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도할 경우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한층 격상된 도발이 예상되겠지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이 김정은에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달라는 격일까요?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는 무모한 강대강 대결에 나서다가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성 1년 조기 입학, 무료 미혼 남녀 만남 주선, 관략근 조이기 운동. 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또 갱신하는 등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자 황당한 정책과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정관, 난관 복원수술 비용 지원을 강구 중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은 낳지 않으려 하거나 여건상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제안되는 정책들은 매우 지엽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초상집 같은데 한 걸음 다가서 보니 잔치집 같았다.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워크숍을 본 느낌입니다.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임명진 목사가 여당 국회의원이 가슴에 다는 배지는 고난의 십자가로 보인다라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와중에도 상당수 의원은 앉아서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깨운 건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맥주를 돌리겠다고 하면서 2022년 연찬회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이 3년 만에 깨진 데서였습니다. 그날 폭탄주도 여러 순대 돌았다고 하네요. 인생 뭐 있겠습니까?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